수동태의 시제,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에서 우리가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자, 수동태의 핵심은 형태가 be 플러스 pp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이 핵심이, 자, 이 녀석은 절대로 동사가 아니고 뭐라는 점, 익자 바뀐 어떤 시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얘는 아무 뭐 시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고요. 시제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고 그냥 뭐뭐 되어졌다. 뭐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뭐를 당했 요렇게 합쳐서 얘가 뭘 당한 뭐 되어진이고 요렇게 합쳐서 뭐 되어진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다. 이 녀석은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형용사를 가지고 시제를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제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 be동사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am, is, are 보고 무슨 시제라고 하고 현재 시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m, is의 과거인 was라든지 are의 과거형인 were 같은 것들이 사용되면 단순 과거 시제가 되겠죠. am, is, are가 사용되면 현재 시제일 거고 was, were가 사용되면 과거 시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과거 했으니까 이제 미래를 볼 차례죠. 미래 시제를 보통 표현하는 게 be going to가 있죠. be going to라든지 또는 will이 있습니다. 그러면 be going to be pp 하면 이거 미래 시제가 되는 거죠. be going to be pp.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폰이 만들어질 계획이다. 이런 얘기할 때 the phone is going to be made. 이렇게 하면 만들어질 것이다. 미래 시제는 be going to be 하면 미래 시제. 또는 뭐 be going to 하고 뭐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조동사가 will이죠. will be made. 이렇게 해도 be going to be pp라든지 will be pp. 이 부분을 be going to be나 또는 will be로 만들어 놓으면 미래 시제가 되겠죠. 좀 이렇게 미래 시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만 뭐 배웠던 건 아니죠. 그렇죠? 뭐도 배웠습니까? 이렇게 생긴 것도 배웠죠. 그렇죠? 그럼 현재 완료 시 여기에 have 플러스 pp를 여기에 만족시키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완료 수동태는 어떻게 될 거냐? have been pp 이렇게 하면 얘는 계속 가만히 있죠. 얘는 계속 가만히 있고 be 동사가 이런 원래 be 플러스 pp인데 be 동사 자리에 have been pp 이렇게 되면 무슨 시제 수동태가 되겠다? 현재 완료 시제 수동태가 되겠죠. 물론 have 대신에 has를 사용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그 전화기가 한국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져 왔다 이런 표현하고 싶으면 the phone has been made 이렇게 하면 현재 완료 시제 수동태가 된 거죠. 그 전화기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왔다. 이 부분이 계속 시제를 표현하는 겁니다. 얘는 가만히 있습니다. made 이 부분. 그렇죠? 여기에 여기에 is going to be made. made 가만히 있고 will be made. will만 써놨네. will도 써놔야 되겠네. will be made 이렇게 하면 이게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게 되고 will be pp, be going to be pp 이렇게 하면 미래 시제가 되고 have been pp, has been pp 하면 되고. 그럼 여러분들 이 시제만 배운 거 아니죠? 모두 배웠어요. 진행형 시제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폰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도 수동태로 할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진행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고 be 플러스 ing라고 배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전화기가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The phone is. 그 다음에 여기에 그렇죠. being made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러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가 되면 비빙 pp라고 합니다. 비빙 pp. 그래서 현재 진행형 수동태는 비빙 하고 그 다음에 입장 바뀐 없던 시 비빔밥 아니고요. 비빙 pp. 재미없네요. 나는 그렇게 배웠다고. 비빔밥 아니고요. 비빙 pp.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진행형인데 수동태다가 되는 겁니다. 진행형 수동태. 뭐뭐 당하고 있는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근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는 어디까지만 다루느냐? 그렇죠.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만 하고 여기에 있는 애들은 나중에 그럼 얘들은 영영 안 배울까요? 언제 배울까요? 잘안 해요. 중3 때 배우겠죠. 그러니까 예방 접종 했습니다. 얘들은. 자, 그럼 보겠습니다. 관로 아래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오케이. 그러면 베이크의 뜻이 뭐예요? 베이크. 굽다라, 아이고, 터치가 자꾸 되네. 눈 꺼져라. 굽다란 뜻이죠, 굽다. 그러면 베이크하고 케이크를 이렇게 서로 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둘이 서로 쳐다봐요.
그래서 그러면 케이크가 베이크를 합니까? 케이크가 굽습니까? 굽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 썸케이크스하고 베이크의 관계를 보고 뭐라 그런다? 수동태라고 하고요. 얘를 굳이 주어로 쓰고 싶다면, 얘를 굳이 주어로 쓰고 싶고, 얘를 굳이 동사라, 굳이 굳이 동사로 쓰고 싶대. 그러면 어떤 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수동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케이크가 그녀를 위해서 구워질 것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된다? Some cakes will be baked for her by me. 이러겠죠. 그렇죠? By me는 왜 했는지 알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케이크가 구워질 것이다. 왜 때문에? 그녀를 위해.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했어. 그러면 이제 I로 시작하는 문장을 생각해 보면 누가 뭐 한대요? 내가 구울 것이다. 그렇죠. 내가 구울 것이다. I will bake. What? Some cakes. For whom? For her. 이렇게 하면 뭐로 바뀐 거다? 능동태로 바뀐 것이다. 미래시제죠, 미래시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동태란 무슨, 능동태의 무슨 어를 수동태의 무슨 어로 쓰는 거다? 능동태의 목적어를, 그렇죠, 목적어를 뭐로 쓰는 것이다? 주어로 쓰는 것이 바로 수동태다.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됐습니까? I will bake some cakes for her. Some cakes will be baked for her by me가 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누가 살려달라고 그러네. 알겠어. 죽이긴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You should borrow your glasses here 하고 있죠.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누가 다? 오케이, okay. You should put 하면 뭐야? You should put. 너는 놓아야만 한다고. You should be put 하면. 그래서 너는 놓여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그럼 뒤에 your glasses, 너의 잔이 왔어. 너의 안경이네, 너 안경. 됐습니까? 너의 안경을 여기다가. 그럼 당연히 둘 중에 뭐가 답이겠어요? You should put your glasses here 해야 되는 거죠. 아, 지금 수동태 배우고 있으니까 이걸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고르면 너는 놓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놓는 거야. 네 안경을 놓는 거야. 네가 안경에 의해서 놓여지는 거야. 안경이 널 들고 가서 어디 놓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you should put your glasses here. 얘는 알고 봤더니 뭐였더라? 능동태 되었더라. 됐습니까? 그러면 능동태였으면 능동태였는데 put이라는 동사에 무슨 어가 보이네? 그렇죠.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데다, whom에 대한 데다 목적어죠. 그럼 내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알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 이제 뭐라고 시작할까 내가? 그렇죠.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죠. Your glasses가. 그다음 뭐? 그렇죠. Should be put인 거죠. Should be put. 이렇게 하면 너의 안경이 놓여 있어야만 한다. 그다음에 where에 대한 데다 보면 되겠네. Here. 누구에 의해서? By you. 그니까 your glasses should be put here by you. 능동태를 방금 뭐로 바꿔봤다? 수동태로 바꿔봤습니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parcel이란 단어 이제 뜻을 내가 당연히 물어볼 거라고 여러분 생각했을 거고, 그쵸? 당연히 이제 parcel의 뜻을 찾아봤겠죠? 그쵸? 그래서 당연히 찾아봤죠, 그쵸? 그니까 parcel의 뜻이 뭐든가요? 아무도 안 찾아봤어? 오, 깜짝이야. 이놈의 새끼들! 소포 비슷한 말은 패키지 이런 게 있습니다. 패키지, 퍼슬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퍼슬이라는 단어하고 샌드가 보입니다. 샌드의 뜻이 뭡니까? 보내다. 그러면 퍼슬이 샌드를 하겠어? 샌드를 당하겠어? 샌드를 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되겠고? This parcel must be sent right now. 이거 뜻은 뭐다? 이 소포가 줘야만 보내줘야만 한다. 한다. 그렇죠. 지금 당장, 바로 지금. 됐습니까? 이 소포는 지금 당장 발송돼야 됩니다. This parcel must be sent right now by you. 그렇죠? 물론 by you가 아닐 수도 있지만. 됐습니까? 그럼 by you 왜 했는지 알죠? 그러면 이제 시작해보자, 뭐. You must send. 너는 보내야만 한다라고 바꾸면 되는 거죠. You must send what?
When? Right now. You must send this parcel right now. 그렇죠. 여기 this parcel이 send의 무슨 어였어? 목적어가 주어되는 게 바로 뭐다? 수동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게 해서 골라서 올바른 형태로 쓰래요. 오케이. 그래서 어쩌구저쩌구. 자, 플랜의 뜻은 뭐고? 계획이죠. 계획. 그러면 뭐 그 다음에 뷰티풀 포토가 보이고요. 아름다운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last year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in 30 minutes가 볼까요? in 30 minutes. 그렇죠. 30분 이내로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1번 답은 규현 뭐다? 더 그렇죠. The plan may be changed by him. 그게 무슨 뜻입니까? The plan may be changed by him. May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 배웠어요? 그렇죠. 허락과 추측이죠. 여기서 뭡니까? 추측. 추측이죠. 그러면 무슨 뜻이다? 그 계획은 바뀔 수도 있다. 됐습니까?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그 계획은 그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 있지만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The plan may be changed by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by him 있다, 그치? by him 있으니까, by him 있으니까 시작은? He may change what? The plan 하고 같은 뜻인 거죠. He may change the plan. Change란 동사의 목적어 the plan이 주어가 되는 게 수동태. He may change the plan. The plan may be changed by him. 됐습니까? 능동태, 수동태 자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tree. 예, 이 부분만 못 들었어. 이 부분에 뭐라고? Be taken by me last year.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사진이 뭐 되어졌다? 찍혔다라는 얘기죠.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언제? 작년에. 그렇죠? 그럼 초이야. 내가 자꾸 작년에라는 얘기 자꾸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the beautiful photo be taken by me last year는 아닌 것 같아. 그렇지? 그쵸? 그러면 여기선 초이가 한 답 중에 뭐가 잘못됐을까? 자, the beautiful photo 안만 길어봤자 뭐고? 이시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쓰고 싶었을 텐데 여기 조동사 없잖아. 조동사 없으니까 동사 원형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the beautiful photo is taken by me 까진 좋아. 그치? 근데 뭘 만났어? last year 만났지. 그러면 여기에 지금까지 썼는 것 중에 뭐를 뭐로 고쳐주면 돼? 그렇죠. is였던 녀석을 was로 바꿔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The beautiful photo was taken by me last year. 그 아름다운 사진이 무슨 시제에 찍혔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언제? 작년에. 됐습니까? by me가 있네. 그렇죠. by me가 있으니까 시작은 I가 뭐 했다? 그렇죠. I가 took 했다. 됐습니까? was taken이 뭐로 바뀌고 있어? took이 되고 있죠. took은 뭐의 몇 번째 녀석이야? 그럼 무슨 형이야? 그렇죠. 우리 형 아니고 과거형이죠. 재미없네요. I가 took 했다. 그럼 what에 대한 대답하면 되겠네. what? photo. 그럼 when에 대한 대답? last year. I took the beautiful photo last year. 가 능동태입니다. 여기 있는 the beautiful photo가 took 동사의 목적어죠.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있는 것이 뭐다? 수동태고 took이 과거니까 뭐가 되고 있다? 수동태로 바뀔 때 was taken이 되고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얘는 뭐 이제 뻔하죠. 그렇죠? 여기 will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my room will be cleaned in 30 minutes by me. 지방 청소 누가 해야 돼?
지가 해야죠. 그렇습니까? 그럼 무슨 뜻이다? 내 방이 뭐할 것이다? 청소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그렇죠. 클린드죠. 클린드 될 것이다. In 30 minutes by me. 30분 안에 나에 의해서 청소될 겁니다. 엄마가 청소해! 그랬는데 안 하고 계기다가 이 새끼야, 너 30분 안에 안 하면 뒤진다는 거죠. 청소 되 30분 안에 다할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 by me 했는 이유가 있죠. 그럼 시작은? clean. 그렇죠. 내가 청소할 거라는 말로 시작하면 돼요. I will clean what? 좋아. 뭐, 얼마 만에? In 30 minutes. I will clean my room. In 30 minutes. 이거를 이제 room이, my room이 clean의 목적어였으니까 주어가 되고 있는 게 수동태다. 그러면 I will clean이 my room will be cleaned가 되고 있는 거죠. 청소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조금 있다가 내신 대비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내가 뭘 몰랐는데, 아,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다를 생각하는 거지. 선생님의 쓰는 정답을 베껴 쓰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뭐, 칼질하고 나서 목적어 찾은 다음에 목적어를 주어로 갖다 놓으란 얘기네요. You should dry your pants는 누가 뭐 한다? 너는? 말려야 한다. What? 바지를, 넌 너의 바지를 말려야만 한다. 이게 무슨 어였고, your pants가 목적어고, 아니야 다를까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있죠? 그러면 your pants dried by you 하면 되겠죠. Your pants should be. 뭐, 여기다가 과거형 하는 방법은 y를 i로 바꾸는 거죠. dried by you. 너의 바지는 말려줘야만 돼. by you. should가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이 오는 규칙에 따라서 be 동사의 원형인 be가 왔고 be dried, should be dried, 말려줘야만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train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 train은 당연히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훈련시키다, 훈련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누가 뭐 한다? He가 can train 한다. What? The elephants. 그렇죠. train이란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당연히 목적어고, 아니야 다를까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있죠. 그는 훈련시킬 수 있다, 그 코끼리들을. 그럼 그 코끼리들이 뭐 당할 수 있다? 훈련되어질 수 있다.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그럼 그 코끼리들이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trained by him. 하면 되겠죠. can be trained. 오케이. 그래서 훈련되어질 수 있다. The elephants can be trained by him. He can train the elephants. The elephants can be trained, can be PP by him. 오케이, 그 다음에 My brother carried the big boxes. 누가 뭐 했대요? My brother가 carried 했대죠. What? The big boxes.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 무슨 어, 목적어, 주어가 되어 있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커다란 상자들이 무슨 시제에 옮겨졌었단 얘기입니까? 그러면 더 빅박스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더 빅박스 carried by my brother 되겠죠. 더 빅박스 were carried by my brother. My brother carried the big box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뭘 몰랐고 뭘 새롭게, 아 내가 이걸 몰랐는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네 번째 끝난대요. 이렇게 세 개로. 자, 그 다음에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왜 한다? 사형식부터 이제 능동태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데, give A, B인데, 얘를 보고 뭐에 대한 대답인? whom에 대한 대답인? 간접 목적어.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인? 직접 목적어. 우리가 수동태 시작할 때 얘기했죠. 수동태란 동사 뒤에 오는 목적어가 뭐가 되는 거다? 주어가 되는 건데, 사형식에는 목적어가 몇개 있어서? 두개 있어서, 그래서 수동태도 몇 개가 된다야 될수 있다야 될 수도 있다. 단 뭐가 어색하지 않을 것, 의미가 어색하지 않을 것. 사람을 요리당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사람을 팔고 사고 하지 마시고요, 사람을 만들지도 마세요. 됐습니까?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런 표현들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에 대한 대답은 무조건 수동태가 가능하다. what에 대한 대답은 무조건 수동태가 가능하다. 그럼 what에 대한 대답을 수동태로 쓸때이 녀석 앞에 뭘 써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몇 학년 때 배웠었다? 중1때몇 형식의 몇 형식의 전환, 사형식의 삼형식 전환, give b to a. 그렇죠. to를 써야 하는 애들 쭉 머릿속에 모여 있고, for를 써야 하는 애들 뭐 돈이 들거나 정성이 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for를 쓰는 애들은 많이 없으니까 일단 돈이 드는 by before a. 그쵸? 그 다음에 정성이 드는 make before a. 그쵸? b를 만들어 주는 거죠. a를 위해서. 그 외에도 뭐 cook도 있고요. 요리해 주는 거. paint 그려 주는 거. paint a b 하면 a에게 b를 그려 주는데 paint b for a. b를 그려 준다. a를 위해서. 이런 것들 다 for를 쓰는 애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of를 쓰는 ask랑 inquire. 그쵸? inquire 있었죠. inquire. inquire 뭐 하다? 질문하다. ask하고 같은 뜻이었죠. 그러니까 얘들은 ask, inquire AB 하면 inquire AB 하면 A한테 B를 물어본다는 얘긴데 이거를 what에 대한 대답을 먼저 가지고 와서 inquire the question of me 이런 식으로 나에게 그 question을 inquire 물어본다 이런 뜻이 된다 했으나 of를 쓰는 애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수동태 될때 앞에 뭘 붙여야 된다? 전치사를 붙여야 되는데 이거를 뭘 붙일지는 여러분들이 사형식의 삼형식 전환이라고 하는 그 문법 중1 때 배웠던 문법에 배웠던 것이다 이런 거였죠. 됐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로 아래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History was taught more than by Mr. Kim. 누가 뭐 했답니까? 히스토리가 와서 그렇죠. 그래서 역사가 교육을 한 겁니까? 교육되어진 겁니까? 교육을 해야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가 가르쳐줬다. 먼댐, 투뎀. 투뎀이죠.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By Mr. Kim. 그렇죠. 김 선생에 의해서 그들에게 역사가 교육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1번 문제는 전부 다 전치사 뭘 고를 건지 한 건데, 이거 몇 학년 때 배웠던 거 복습? 중1 때 배웠던 거. 그래서 teach AB는 사형식인데, 삼형식과를 바꾸면 teach B to A다라는 걸 알고 있냐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능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주어가 될 예정이고 요 녀석 잘 보면 되죠. 그쵸? 그럼 여기 요 녀석 잘 봤는데 특히 눈여겨봐야 될 녀석은 얘지. 얘는 볼 필요가 없죠. 그쵸? 얘는 몇 번째 녀석이고 무슨 시일 뿐이야. 그렇죠. 그러면 김 선생이 무슨 시제에 가르쳤다란 말로 시작하면 됩니까? 김 선생이 무슨 시제 가르쳤다? 라는 말로 시작하면 되죠. 그러면 김 선생이 과거 시제 가르쳤다. 미스터 김이 뭐 했다? 터트 했다. 두 번째 터트 데리고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뭘 해도 상관없지만, 뭐, 히스토리부터 해봅시다. 그럼, what에 대한 대답을 먼저 왔으면, 먼 them, to them.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Mr. Kim taught history to them. 또는, Mr. Kim taught them history.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뭐할 거냐? 이걸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됐습니까? 이걸로 시작할 수 있나요? 오케이 그러면 데이 뒤에 더쓸 말은 데이 월 터트 하고 이게 무슨 뜻이니까 그렇죠 그들이 교육받았다 말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둘다 되는 거죠 they were taught what history by whom by Mr. Kim 그러니까 얘는 수동태 몇개 가능 두 개가 가능한 겁니다 they were taught history by Mr. Kim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스파게티 will be cooked. 그쵸? 그러면 스파게티가 뭐할 것이다? 요리될 것이다. 그 다음에 bonus For us. for us. 누구에게 요리하는 사람 누구? By mom. 엄마에 의해서 스파게티가 누구를 위해 요리될 것이다? 우리를 위해 요리될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by mom 있으니까. 됐습니까? by mom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Mom, cook. 그렇죠. 선생님이 이거 선생님 끊어읽기는 다른 선생님들이 끊어읽기하고 좀 달라요. 일부러 주어 동사를 맨날 붙여놓습니다. 그게 빠르기 때문이에요. Mom will cook 하면 되죠. 엄마가 요리할 것이다. 그렇죠. 전치사 쓸래? 말래? 안 쓸래요. 그러면 Mom will cook. 그렇죠. Us 스파게티 하면 되는 거죠. Mom will cook us 스파게티. 우리들에게 스파게티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 이렇게 치우고 나서 내가 여기다 뭘쓸것 같아요? 위를 쓸것 같죠? 그쵸? 그러면 we will be cooked 하고, 아이고 무서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수동태가 몇개 가능하다? 한 개가 가능하죠. 우리가 요리 당하면 안 되겠죠. 엄마가 우리를 요리 당하게 할 것이다 하면 안 되겠죠. 사람 요리 해드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얘는 간접 목적어 사람이 수동태의 주어가 되면 의미가 어색하기 때문에 사람을 주어로 하는, 다른 얘기로 하면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는 불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ag was bought. 그렇죠? 그러면 the bag was bought mommy for me. 저산 사람 누구? By my best friend. 그렇죠. 그래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에 의해서 그 가방이 뭐 되어졌다? 구입되어졌다. 누구한테 주려고? 나한테 주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거냐? 얘부터 쳐다보죠. 그렇죠. 얘 쳐다보고 얘를 볼 건데 특히 얘를 잘 봤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작은? My best friend 그렇죠. My best friend가 뭐 했다? bought 했다. 전체 쓸래 말래? 아, 또안 쓸래요? 알겠어요. 그럼 my best friend bought me the bag. 좀안 쓰기로 했었지. 됐습니까? My best friend bought me the ba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의 잘난 친구가 bought 샀다. whom 누구에게? 미에게 무엇을? the bag을. 그러니까 이걸 수동태로 바꾼 게 the bag was bought for me by my best friend. was bought가 그 가방이 구입된 시점이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 과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의 best friend가 산 것도 뭐라 해야 돼? 과거라 해야 되니까 he bought, she bought의 구조를 쓰고 있죠. 얘 지우고 이제 뭐할 거고? I was bought 하고 지우면 되겠죠. 됐습니까? I was bought. 뭔 소리야? 내가 구입된 거죠. 됐습니까? 내가 팔렸다. 인신매매본 만들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3번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우리가 그들이 교육받을 수도 있고 역사가 교육되어질 수도 있어. 근데 얘를 가지고 했더니 사람이 요리될 예정이 돼버렸고요. 얘는 내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수여 동사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 funny story was told. 그렇죠? 머너스 to us죠.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by the old woman.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해준 사람 누구야? 그렇죠. 할매가 우리들에게 웃긴 얘기를 들려주셨다라는 내용을 웃긴 얘기가 전달되어졌다. 누구한테? 우리한테.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by the old woman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렇게 쳐다보고 여기 이렇게 쳐다봤죠? 그렇죠. 그럼 뭐라고 시작할래? The old woman이 뭐 했다? told 했다. 야, 이번엔 좀 쓰자. 그쵸? The old woman이 told 했다. What a funny story를 bonus to us에게. 그러니까 a funny story. 아, 자, the old woman이 told 했다. 무엇을? a funny story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됐습니까? 오케이, 가능한 거. 이건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 이제 뭐라고 쓰겠어? We, 아이고, 뭐 쓰냐? We were told.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되죠. 우리가 들었답니다. We were told.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쓸까? What에 대한 대답 수차해줘. A funny story. 그 다음에 행위자? By the old woman. We were told. A funny story by the old woman도 가능하니까 이 경우에는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들었다라는 표현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수동태가 몇 개인 경우? 두 개인 경우.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관로하는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필요한 경우에 단어의 형태가 바뀌어야 될 텐데 단어의 형태가 바뀌는 건 당연히 무슨 시가 단어의 형태가 바뀌겠어? 하다시가 바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작은 상자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to가 있고, was가 있고, me가 있고, send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의미로 완성. 누가다부터 완성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작은 상 여기에 뜻은 뭐가 되는 거야? 작은 상자가 뭐 했단 얘기를 하면 됩니까? 그렇죠. 가만 보니까 무슨 시제에 보내졌다라고 하래요. 그렇죠. 그러면 작은 상자가 과거에 보내졌다. a small box. 그렇죠. was sent.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게 하면 되겠네. 누구에게? To me. By her. 는왜 하는지 알죠? 없는데. A small box was sent to me by her. 그래서 작은 상자가 보내졌습니다. 됐습니까? 상자가 보낸 거야, 보내진 거야. 보내진 거. 그래서 a small box하고 send의 관계는 당하는 관계. 그래서 수동태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be plus pp로 할 수밖에 없죠. 상자가 뭘 보냅니까? 상자가 뭐 사람을 보냅니까? 보내지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내가 by her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만약에 by her를 안 하고 이렇게 놔뒀어. 그러면 자, 얘들아 능동태 바꾸자. 그러면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다니까? 자, 내가 보냈다고 했는데 내가 보낸 거야. 내가 받은 거야. 받은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됐습니까? 이걸 내가 이거 by her가 없는 상태에서 얘들아 능동태로 바꿔보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못하는데요. 이래야죠. 됐습니까? 자, by her를 했습니다. 내 실수네. by her 하지 말걸. 됐습니까? 그래서 보낸 사람이 누구니까? she가 얘 찾아봤습니까? 특히 얘. 그렇죠. she가 뭐 했다? sent 했다. 누구에게? 미에게. 무엇을? a small box를. she sent me a small box. a small box was sent to me by her.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이렇게 지우고 이제 내가 여기다가 아직 1번 문제 안 끝났죠. 그쵸? 뭐라고 탁 쓸까? I was sent. 될까? 됩니다. 됐습니까? I was sent. 돼요. 내가 받았다가 되는 거예요. I was sent. 됐습니까? I was sent 다음엔 뭐? A small box. 누구에 의해서? By her. 됐습니까? 내가 받았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조금 어렵죠, 이게. 어떨 때는 뭐, by라든지, cook이라든지, 이런 거, make 같은 동사들은 너무 뻔해서 아, 이건 틀림없이 안될 거야. 사람이 주어로 됐는데, 뭐, 사람이 요리되었다라든지, 사람이 팔렸다라든지,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러고 있으니까, 얘는 안 되는 게 틀림없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I was given이 됩니까? I was given이 내가 받았다죠? I was given이 되기 때문에, send도 비슷한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I was sent가 내가 받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우스가 일단 보이고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누가 다를, 여기서 누가 다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누가 뭐 했다라는 얘기를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집이 뭐 했다? 만들어진다. 그렇죠.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집이 만들어진다. house is made. is made. 그 다음에 뭐 넣으면 될것 같아요? For my dog. 됐습니까? 그래서 집이 만들어진다. 누구를 위해서? 나의 개를 위해서. 됐습니까? 그럼 이제, 저, 그거 하겠죠. 그래서 뭐? My dog이 뭐 한다? makes 한다. 무엇을? A house를. 이렇게 하면 능동태가 되겠죠?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너무 뻔하네요. 아까 내가 실수를 by her만 안 했었는데. 자, 그러니까 내 개는 만든 게 아니고 받은 거죠. 개가 만들었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개를 위해서 집 지어줄 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 그렇죠. By me, 뭐 by my dad, 뭐 간단하게 by me라고 할게요. 그렇습니까? House is made for my dog by me. 집이 나의 개를 위해서 나에 의해 만들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아이가 뭐 한다? 얘 쳐다봤죠? is made. 그럼 아이가 뭐 한다? 아이가 make 한다. 무엇을? a house를. 왜 때문에? for my dog. 하든지 I make my dog a house. 하든지. 됐습니까? 네, 선생님이 이제 문법이라는 게 위계적인 학문이라고 했었죠? 앞에 거 모르면 다음 거 모를 수 있다고. 됐습니까? 그게 이제 어떨 때 to를 쓰고, 어떨 때 for를 쓰고, 어떨 때 of를 써야 할지는 지금 배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1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거 반갑죠? 그렇죠? 일단 how to drive의 뜻은 뭐고? 운전하는 방법이고 좀 이따가 저 이렇게 는 하겠죠 선생님이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내가 뭐 했단 얘기를 합니까? 내가 교육받은 거죠 그쵸? what 보는 방법을 누구에 의해서? 전 그쵸 저 남자에 의해서 그럼 나는 교육받았습니다 I was taught what
How to drive. How to drive. 가르쳐 준 사람 by that man. I was taught how to drive by that man. 됐습니까? 나는 교육받았습니다. 무엇을 it. 남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to 부정사의 무슨 제곱곱이다? 명사 제곱곱이죠. 이게 it이라며.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What were you taught by that man? 넌 저 남자에 의해서 무엇을 교육받았니? What were you taught? What were you taught by that man? 됐습니까? I was taught how to drive by that man.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by that man부터 먼저 쳐볼까? How to drive부터 먼저 쳐. How to drive부터 먼저 쳐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how to drive는 그렇죠. How I should drive. 그래서 누가 뭐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운전해야만 할지라 는 것이고, 여기다가 땡땡땡땡땡 뭐 의문문 됐습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몰라서 직접 물어볼 땐 뭐라 그랬겠어? Drive라고 물었겠죠. 그렇죠? 제가 어떻게 운전할 수 있나요? How should I drive? 했더니 그 사람이 가르쳐줬다는 얘기거든. 됐습니까? Okay. Should I는 직접 묻는 느낌, I should는 묻지 않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간접 의문이라고 한다 했죠. I was taught how I should drive by that man.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by that man 쳐다보면 되겠네요. 자, by that man 먼저 쳐다보기 전에 how to drive부터 다시 한 번 더 쳐다보자. 그렇죠? 그러면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How to drive. Was taught. 됩니까? 네. 그렇죠. 운전하는 방법이 뭐 되어졌다? 그렇죠. 교육되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될 차례죠? 네. 그렇죠. 멈미. To me. To me죠. 그렇죠. How to drive was taught to me by that man. 그렇습니까? How to drive. 그러니까 교육, 운전하는 방법이 교육되어졌습니다. 예, 무슨 목적어야?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목적어야? 직접 목적어죠. 직접 목적어는 무조건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있다 했죠. 그렇죠? 사람이 될지 안 될지가 의미이기 때문에 어색하면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형태죠. How to drive was taught me by that man. 그 다음에 이제 by, 드디어 이제 by that man 쳐다보자. by that man도 쳐다보고 그 다음에 was taught도 쳐다봤죠. 그러면 이제 뭐 that man이 뭐 했다? taught 했다. 그 다음에 쓰지 말자. me how to drive. 됐습니까? that man taught me. 저 남자가 가르쳐 줬다. 나에게. was taught가 과거니까 가르쳐 준 것도 과거니까 누가 다의 동사의 형태 과거 쓰면 되겠죠. that man taught me how to drive. 됐습니까? 네. 오케이. 물론 뭐 that man taught how to drive to me 해도 되고요. 오케이. 그냥 계속해서 뭐가 한 번도 안 나오네. 끝까지 안 나오네. 선생님 지금 뭐 찾아봤을까? 3번, 4번에 뭐를 찾아봤을까? Inquire를 안 그렇죠. 찾아봤는데 없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 녀석을 만날 일이 전혀 없네. 됐습니까? 자, 미치신 부분을 주어로 바꿔 문장을 다시 써라 했는데요. 1번에다가 세모를 했어 내가. 그쵸? 그럼 2번에 세모 할래 말래? 내가 세모 하지 뭐. 그쵸? 네. 그럼 3번에도 세모 할까요? 아니요. 안 하죠. 그쵸? 3번에 세모를 안 하고 있죠. 네모 하자. 그치? 자, 내가 이거 이제 묶은 거죠 지금. 공통적인 것끼리. 네. 그래서 뭘 보고 묶은 거예요 지금? 자, 1번, 2번은 뭐를, 무슨 목적어를 주어로 하자고 한 거야? 그렇죠. whom에 대한 대답을 주어로 하자고 한 거죠. 네. 그러면 되는 동사인지 보자. show, 뭐하다, 보여주다. 그렇죠? 네. give, 뭐하다, 주다. 근데 얘는 boat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밑줄 꺼놓고 문제 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 밑줄 꺼놓은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수동태로 바꿔 쓰라 그랬는데요. 밑, 1번, 2번은 수동태가 몇 개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얘가 수동태 될수 있다는 얘기는 얘는 무조건 수동태 될수 있다는 얘기잖아. What에 대한 대답은. 그렇죠? 자, 의미로 바꿔 설명할까요? 자, he showed me wonderful magic이잖아. 그가 나한테 무엇을 보였냐면 뭐 아주 환상 멋진 마술을 보여줬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멋진 마술이 보여졌다. 가능하죠? 마술이 보여질 수 있죠? 그 다음에 토니 gave her an interesting book. 토니가 그녀에게 재밌는 책을 줬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재밌는 책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얼마든지. 그쵸? 그러니까 얘들 하나 뭔가 좀 있다가 얘는 좀 귀찮겠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가 주어로 할 때는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죠? 걍쓸 수가 없죠, 수동태 할 때. 얘를 다시 쳐다보면서 해야 되는데 뭐 얘를 쇼랑 기분에. 그쵸? 네. 오케이. 뭔 얘기 하는 건지 알죠? 얘가 수동태 될때그 얘기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문제 나와 있는 거얘 쳐다봤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 여기 누가다부터 할 차례인데 I was showed 또는 showed보다는 훨씬 더 많이 쓰는 건 shown. I was shown. 됐습니까? show showed showed 되지만 show showed shown. I was shown. I was shown의 뜻은 그건 뭐예요? 내가 보여줬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 보내줬다가 어색한 게 아니듯이 가능하듯이 I was showed 됩니다. 내가 보여준 게 아니고요. 누가 보여주는 걸 내가 봤다란 뜻이야. 됐습니까? 수동태가 그래서 우리말에 잘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이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봤다야 I was showed가 I was shown이. 그 다음 뭐 쓸까? What에 대한 대답 쓸 차례죠. Wonderful magic을. 그 다음에 보여준 사람, show 한 사람, by him. I was shown wonderful magic by him.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보여준 사람이, 이거 이제 수동태 안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냐.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얘가 보여줬다. 자꾸 얘기한다니까? 아니라니까. 난방본 거야. 보여준 사람 얘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동태를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여기 by him은 굳이 쳐다볼 필요가 없죠. 여기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제 누구 쳐다보고 얘기 시작할까? 그렇죠. Wonderful Magic을 쳐다봤으면 이제 얘를 뭐 어떻게 해줘야 되죠. 그렇죠. 얘 천에 고아로 혼자 보내면 안 되고, 손 붙잡고 보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Wonderful Magic이 뭐 했다? Was shown. 그 다음에 멈미 to me 누구에게서 by him 도 가능하단 말이죠. Wonderful body was shown. 멋진 맛 매직이 제시되어졌습니다. 보여졌습니다. 누구한테? 나한테 by him 그에게서 매직을 한 사람이 누구다? he다. 됐습니까? 나는 봤고 됐습니까? 보여진 것은 wonderful 매직이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ony gave her an interesting book. 뭐, interesting. 둘중 뭐, 어떤 시, 현재 분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주고, 책이 흥미를 느끼게 합니까? 책이 흥미를 느낍니까? 그러니까, ing요. 뭐, 이거 말하고 딸도록 했죠. 그러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she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she 쓰고 나서 얘 한번 쳐다보고, she. She was given. 그렇죠. she was given의 뜻은 뭐다? 그녀가 받았다. 줬다가 절대 아니야. 기부 주던데 이거. 입장 밖에는 어떠시죠? 그녀가 받았다야. 그 다음에 뭐? An interesting book. 그쵸, what에 대한 대답. 오케이. 그 다음에 준 사람 by Tony. She was given an interesting book by Ton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 아까 네모한 거야? 세모한 거야? 세모한 거죠. 그쵸? 그러면 뭐? Interesting book was given to her by Tony. 됐습니까? An interesting book was given to her by Ton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얘 찾아볼 일이 없죠. 그렇죠. I was bought 하는 순간 철컹철컹이니까. 됐습니까? 내가 판매됐다. 내가 구입됐다. 그러니까 얘를 밑줄 안 꺼놓은 거죠. 오케이. 그러면 디너로 시작할 거고 bought 한번 찾아봤습니까? 그쵸? 보트 쳐다보라는 걸 뜻으로 얘기하면 뭐 확인하란 얘기야?
시제를 확인하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무슨 시제에 뭐 되었다? Dinner was bought. 됐습니다. 과거에 구입됐단 말이죠. 저녁 식사가 구매되었다. 그렇죠? 이제 무엇을 차례예요? For me. 받은 사람이죠. 됐습니까? For her 이러면 안 됩니다. 그녀가 산 거고 받은 건 나야. 됐습니까? For me야.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last night. 안 되겠죠. Dinner was bought for me. 저녁 식사가 날 위해 구입되어졌다. 어젯밤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by her. 됐습니까? Dinner was bought for me last night by her. 됐습니까? 산 사람 누구야? 그쵸? 여자, she가 샀죠. 그쵸? 그 다음에 받은 사람은 나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것은 디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봐라. 이렇게 하고 있네요. 뭐, Did the girl's grandma make her the doll? 오케이. 그래서 누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니? The girl's의 grandma가 무슨 시제에 만들어줬니? 누구한테? 헐한테 무엇을 떠돌 그렇죠 그 여자의 할머니가 그녀에게 인형 만들어 줬었니 이러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아니라 그랬어 안 만들어 줬단 말이죠 할매가 됐습니까 근데 아니라고 해놓고 그 인형이 그렇죠 그 여기의 뜻은 뭐예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네 살짝 띄워야 되겠네 그치 살짝 띄워야 되지 그치 됐습니까 살짝 띄워야 되잖아 그치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의 뜻은 그 인형이 무슨 시제에 뭐 되어지지 않았다? 시제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여기 가면 되겠죠? 그럼 그 인형이 과거에 안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미안합니다. By her mom이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할매, 그러니까 아니라고 할매가 만들어준 게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었다? 엄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군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 인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가 아니고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무슨 시제에 만들어졌다? 그렇죠. 그럼 그 인형이 과거에 만들었다. The doll? 그렇죠. The doll was made. 살짝 띄워놓은 이유가 있죠. 그렇죠. 뭔 덕을? 그렇죠. make니까 for 쓰는 거죠. For the girl. 만든 사람? By her mom. 됐습니까? The doll was made for the girl. By her mom. 그니까, 오케이, wasn't made 할 뻔했네, 그치? wasn't made for the girl 해놓고 이제 나머지는 안 보고 그냥 슥 지나가면 여기 안 보고 가죠, 그쵸? 안 보고 가면 이제 난 역시 잘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아니죠, 좀 행위자가 바뀌었네요. 할매가 그 행위를 했냐라고 물었는데 할매가 아니라 그랬고요. No, she didn't가 생겼대. No, she didn't. The doll was made for the girl by her mom. 엄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할배가 아니라. 됐습니까? 오케이. 패키지. 같은 말이 뭐였더라? 뭐, 같진 않지만 비슷한 말. 파슬. 됐습니까? 패키지, 파슬. 비슷한 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id Mr. Lee가 give any whom, you, what, the package? 됐습니까? 이 선생이 무슨 시제에 뭐 했니? 누구한테? 그 소포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택배 뭐 이런 거죠 택배 택배 그래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 그래놓고 또 이제 봤더니 바이 미스터 리가 아니고 바이 미스터 진이네요 그러니까 미스터 리가 너한테 아 나한테 준게 아니고 그래서 미스터 리가 나한테 준게 아니고 미스터 진이 준 거니까 아니에요 너 미스터 리 안만 길어봤죠 그렇죠 너 뒤에 생년월일만 하는 겁니다 No, he didn't 그 다음에 여기까지 뜻은 그 소포가 무슨 시제에 뭐 되어졌 아이고 여기 또 붙였네 또 붙였어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그 소포가 무슨 시제에 주어졌다 그럼 그 소포가 과거에 주어졌습니다 더 패키지 기분 그쵸 주어졌다 me to me 누구에게서 by Mr. Jin the package was given to me by Mr. Jin 됐습니까 오케이, 살짝살짝 떼놨네요. 떼놓는 이유가 간접 목적어가 다 남아있죠.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안 됐죠. 그러니까 전치사를 붙여야 되는 거고. 여기서 끝내면 뭔가 아쉽죠. 그쵸? 그러면 2번 문제 누구를 쳐다보냐면 얘를 한번 쳐다볼게요. 그쵸? 그러면 이제 뭐부터 시작하자는 얘기야? I was given 됩니까?
그렇죠. 내가 받았다는 뜻으로 I was given. 그 다음 the package by Mr. Jin 또 가능하단 말이죠. I was given the package. 내가 그 소포 받았어. I was given the packag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거 저 2번에 to me를 쳐다봤으니까 1번에는 뭘 쳐다보겠어? For the girl 쳐다보겠죠. 그렇죠. 그러면 the girl was made 하고 지우면 되겠죠. 됐습니까? 엄마가 신도 아니고. 됐습니까? 그렇죠. 여자애 하나 조립해볼까? 이러면서 뚝딱뚝딱 만들었다라는 이상한 어색한 뜻입니다. 이상하다. 엄마가 날 만든 거 맞는데. 그렇죠. 그 만드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건 낳은 거죠. 만든 게 아니라 뚝딱뚝딱 조립했습니까? 우리 딸 오늘 만들어볼까? 택배 시킵니다. 그렇죠. 조립하고 저딸 제작 키트 뭐 봐가지고 아 눈은 내가 주문한 게 왔는데 코는 왜 이렇게 낮은 게 왔어? 뭐 이런 거 아니잖아. 됐습니까? 여자애가 만들었다라는 표현은 의미가 어떻기 때문에 의미가 어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은 간접 목적어인 사람을 주어로 수동태를 만들지 못한다. 됐습니까? 뭐 아주 먼 미래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기야 오늘 우리 주문한 딸 만들어 보자. 됐습니까? 이분 앵두 같은 입술 하라 하는데 왜 이렇게 호박 같은 입술이 왔지? 뭐 이러면서 반품해야 되겠어. 오케이. 먼 미래 일이고요. 지금은 뚝딱뚝딱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이렇게 뭐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뭐 어떤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에 의해서 규칙도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오케이. 포커스 34. 제목만 보고 이제 뭘 배웠는지 되새기는 시간인데, 아이고, 그놈이네. 그렇죠. 그쵸,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졸라졸라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 그랬습니까? 이러고, 이런 다음에 이러면 이제 말하고 따를 때안 됐나 싶네요. 그쵸? 얘가 무슨 언데? 얘가 무슨 언데? 목적과 보언데? 목적의 보언데? 목적의 보어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가 오형식의 첫 번째 유형. I call him, 제임스. 나는 그를 제임스로 부른다. So he is 제임스.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는 뭐라고 쓸까? Make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So A is 어떤 상태. 됐습니까? I made her happy, so she was happy.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무슨 시인 경우? 형용, 그렇죠. 형용, 어떤 시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 쓰고 want A to do. 오케이. 그래서 이게 목적어인데 마치 우리말의 주어처럼 해석합니다. 주어는 여기 있어요. I want her to do this. 나는 원하고 누가 뭐 하는 것을 그녀가 그것을 하는 것을 원한다. So she does that.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목적격 표어가 뭐인 경우 동사인데 동사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동사의 의미는 갖고 있는데 동사는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얘 to do 말고 뭐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doing이 오는 경우도 있죠. 얘부터 볼까요? 그래서 얘는 무슨 동사? C, A, doing도 되고 C, A, do도 되는 경우.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doing을 이렇게 안 하고 됐습니까? 이거 우리끼리 하나의 사인이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얘가 동명사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 부사이기 때문에 I saw her running을 물론 뭐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나는 그녀가 달리는 것을 보았다고 해석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어떤 그녀를 봤다고 달리고 있는 그녀를 봤다. 됐습니까? 얘 절대로 동명사 아니라고요. 근데 이거 앞만 봐도 동명사입니다. 나는 그녀가 달리는 것을 봤다잖아요. 달리다가 달리는 것된 거잖아요. 동명사입니다.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여기에 이게 생략된 건 어떡할래? 됐습니까? 오케이. 뭐 플러스 뭐는 뭐할수 있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관계대명사는 무슨 시절이다? 어떤 시절이다? 그러면 얘가 없어도 얘가 무슨 시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시는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달리는 것이냐, 달리는 중이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I saw her running도 되고 I saw her run도 되는데 뭐는 절대 하지 마라. to run 해야지.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칙. 거의 오늘 밤새 볼까? 이 구조가 가능한 거.
tell A to do가 뭐야? tell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 advise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 아니 충고하다. force 강압하다. 그렇죠. 억지로 시키다. force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시키다. order 명령하다. order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명령하다. 그렇습니까? ask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거의 대부분이 이 구조란 말이야. 됐습니까? 목적어에게 어떤 행동을 뭐뭐 하라고 말하다, 시키다, 충고하다, 뭐. 됐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의 대부분 얘인데, 얘들은 별로 없단 말이야. 그쵸? 자, 얘는 회비 완납한 애몇 명? 세 명. 걔가 누군데? 그 have, let. 무슨 동사? 사역동사. 그쵸. make, have, let. 자, make가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건 만들다고요. 이건 make가 무슨 뜻도 있다? make a do 하면 무슨 뜻이 될수 있다?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 a가 뭐 하도록 만들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였단 말이야. 어떤 구조면 이런 구조면 make 뒤에 목적어가 하나 나왔는데 이 뒤에 동사가 아무것도 안 달고 여기 분명히 make도 아니고 made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go가 있어. 여기 심지어 여기 her야. I made her. 그러면 goes나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her인데 그녀가 하는 행동, 3인칭 단수가 하는 행동인데 goes 아니라고. to go 해야 되는 거에 to만 없앤 거라고. to goes 있어? to went 본적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I made her인데도 불구하고 go가 된단 말이야. I made her go there. 그래서 내가 그녀의 거기 가도록 시켰다 이 말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회비 100만 원 회비인데 50만 원만 낸 help 준수사역동사 help A to do도 되고 help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도와주다라는 표현할 때 쓰는 거 됐습니까? 그다음에 얘는 뭐 다섯 가지 감각기 이거 감각동사가 아니라 그랬어. 이거는 감각동사는 뭐할때 쓰는 거야? That sounds good 할때 문법이야. 뭐로 바꿔 쓸 수도 있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였어. 이건 감각동사라고 합니다. 얘는 무슨 동사라 그래? 학교에 늦게 가는? 지각이 학교에 늦게 간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주변의 상황을 뭐 한다? 인지한다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야. 누가 뭐 하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뭐술 취한 아저씨가 밤에 술 먹고 노래하는 걸 듣거나, 그래서 거미가 내 목을 이렇게 슬슬슬 기어가는 걸 feel, 느끼거나. 그렇습니까? 좀 feel이라든지 촉각이죠, feel. taste, 미각. So see, watch, 뭐, look at, 시각, hear, listen to, 청각, smell, 후각,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가 어떤 행동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는 동사 원형 또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걸 느낄 수 있으니까 현재 분사 형태로 표현한다라고 했고, 이거 몇 학년 때 배웠던 건데 애들이 잘 모른다?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1학년 교과서에서 잘, 뭐, 사실 깊이 안 다뤘어. 사실 2학년 내용이긴 합니다. 특히 뭐 얘는 배웠어 이놈들아. 됐습니까? 근데 얘들은 2학년 때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저는 예방접종을 해드린 거고요. 근데 얘를 가지고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무슨 어가 있어. 전부 다 있으니까 당연히 얘도 뭐 하고 싶어 한다. 수동태로 표현하고 싶은 표현이 있을 때는 되겠고 그때 이제 나머지 애들은 별게 없었어. 이런 애들은 1번하고 2번은 별거 없어. 뭐얘 형태가 갑자기 변하거나 이런 거 없어.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야. 얘 형태 안 변해. 근데 얘들이 문제인 거죠, 얘들이. 저 동사 원형이었던 애가 갑자기 to를 꼭 붙여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은 특별하게 이름이 불리는 뭐야? 뭐뭐뭐뭐 동사죠. 그쵸? 근데 애들이 수동태가 되면 입장 바뀐 형용사, 뭐 지각 형용사, 사역 형용사 이런 거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특별 대접을 해주기 위해서 to가 없는 do를 썼던 것들을 아넌더 이상 에이 아니네 너 동사 어너너 아니 걔 아니잖아 어이씨 깜짝 놀랐네 걘줄 알았더니 넌더 이상 특별 취급 안해 to do 와야 될 자에 to do를 쓴단 말이야 뭐뭐하 으응 시킨다 하다가 누가 뭐뭐하 는 것을 지시받는다 누가 뭐뭐하 는 것을 본다라고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거였습니다 또 설명이 길어졌죠 왜냐하면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자, 34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35가 어려워질 건데, 이제 뭐,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알겠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근데 할때뭐할 거냐면은, 지금 이제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 쓰라 그랬으면, 이 문장들은 당연히 몬텔 거고, 능동태일 거고, 1, 2, 3을 하겠죠. 됐습니까? 자, doing yoga makes us healthy.
뭔 소리 하는지는 알겠죠? 네. 그쵸? 그럼 1, 2, 3 중에 뭐예요? 이. 2죠. make a 어떤 어떤다. 이거 뜻은 뭐다? 요가하 는 것은 누구를 누구를 어떤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뭐 해준다? 만들어준다. 만들어준다. So So we. we makes 맞습니까? So we are healthy by doing yoga. By doing 거기서 얘기한 것 같은데? By doing. By doing. By doing. You can 뭐 you can do it. You can get over coronavirus by 사회적 거리두기, 뭐 by committing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making some 뭐 distance 뭐 이런 거, 그렇습니까? By doing은 니들이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인데 뭐뭐 함으로써 라는 표현이었어. by doing. 그러니까 내가 지금 doing yoga makes us healthy하고 뭐하고 똑같다고 했냐면 we are healthy. 우리는 건강해진다고 한 거죠. 그럼 네. 뭐 함으로써, doing 요가는 무슨 뜻이 돼서 바뀌어야 돼? 요가를 함으로써가 돼야 되잖아. 그럼 요가를 함으로써가 뭐다? By doing 요가. 됐습니까? We are healthy.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By doing 요가하고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5형식 문장의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를 주어하고 동사로 바꿔도 똑같은 뜻이 전달된다는 얘기를 할때 했던 거고요. 어쨌든, make 배웠던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잘라봤더니, 주어, 동사, 얘가 목적어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서 시작할래? We 하고, makes 맞죠? 그쵸, 그러면 we are made. 해놓고, 선생님, 아까 전에 할 때는 이거 지웠잖아요. 이럽니다. 그래, 아까는 지웠지. 아까는 무슨 뜻을 수동태로 했으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만들어줬다라는 얘기인데, 이러면, 우리가 만들어진다가 되니까, 그때는 안 됐다고. 근데 이건 그 뜻이 아니고 이 메이크 보고 따로 불렀잖아. 됐습니까? 누구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준다? 우리가 되어진다는 뜻이란 말이야. 우리가 만들어진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뜻이야. 그러면 we are made가 우리가 되어진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상태가 되는지 뭐 얘기하면 되겠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된대요? 헬티한 상태가 된대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By doing yoga. By doing 요가 나왔네. By doing 무슨 뜻이라고 뭐뭐 함으로써 됐습니까? We are made healthy by doing 요가. 우리는 요가를 함으로써 요가하는 것에 의해서 healthy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이 파트가 이제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2학년 때가 문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을 다 쳐내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생각할 요소가 좀 많아. 그렇죠? 뭐 할리갈리 게임 할 때는 생각해야 될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칠 거냐 말 거냐는 뭐만 생각하면 돼. 얘가 같은 과일인지 하고 걔가 모여서 몇 개가 됐는지 다섯 개가 됐는지 요거 하면 되죠. 그렇죠? 그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얘는 막 생각해야 될게좀 게임의 규칙이 좀 많은 거야. 마치 다빈치 코드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아 저게 조커인가? 아 저기 왼쪽에 있는 건데 얘가 이 숫자를 했으면 얘는 저 숫자를 안 갖고 있을 거고 얘가 아까 전에 3을 불렀으면 지가 3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내가 3을 부르면 바보! 뭐 이런 거막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야 될게좀 많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They call on elevator a lift in England. 어디서 봤던 문장이죠? 됐습니까? 이거 끊어읽기 하면 누가 뭐 하냐면 They가 call을 합니다. 그렇죠? What? What? Where? 그렇죠? 그들은 저 무엇을 뭐라고 엘리베이터를 리프트라고 부른다. 어느 동네에서는? 영국에서는. 그렇죠? 영국 영어하고 미국 영어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한 거였죠, 이거. 됐습니까? 이렇게 뭐 미국 애들은 vacation이라고 그러고요. 영국 애들은 holiday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color, behavior 뭐 이런 단어들 스펠링도 센터 이런 거 좀. 스펠링도 달라진다 했죠? 이게 미국식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슬쩍 C-O-L 그렇죠 이런 거 U 붙여가지고 뭐 센터도 이게 뭐 미국식 스펠링인데 뭐 센트레 뭐 이렇게 영국식 스펠링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1, 2, 3할 차례예요. They call an elevator a lift in England. 1, 2, 3이 뭐 하는지는 알죠? 1, 2, 3 갑자기 뭐야 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1, 2, 3 중에 뭐다? 1번이죠.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죠. 오케이, 그래, 그들은 부른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리프트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리프트는 목적어가 아니고 목적격 보호고 수동태의 주어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로 시작한다?
On elevator. 일단 잠깐 쉬고요. 뭘 쳐다봐야죠? 누굴 쳐다봐요? 콜. 됐습니까? 그럼 on elevator도 다시 한번 쳐다보고 안 만기려봤자 이시니까 on elevator is called what? A lift. Where? In England. By them은 굳이 할 필요가? 그렇죠. By them 쓴 사람은 뭐 이렇게 발로 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영국에 사는 뭐, 뭐 개들이 부르겠습니까? 개들이 아 리프트다 막 이럽니까? 아니죠. 사람에 의해서죠. 그렇습니까? People call an elevator a lift in England. An elevator is called a lift. 엘리베이터가 뭐 당한다? 불린다. 뭐라고? 리프트라고. 어느 정도에서? In England에서는.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told me to stay longer네요. 그쵸? He told me to stay longer. 그럼 1, 2, 3할 차례인 거 아시죠? 그쵸? 1, 2, 3 중에 뭐다? 3에 A죠. 그러니까 ABC로 했었습니까? 네. 1, 2, 3으로 할게요. 이제 통일할게요. 선생님이 나중에 또 ABC 하고 1, 2, 3 하면 야, 멍청구리야. 전에 1, 2, 3하고 ABC 했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면 좀 왔다갔다 해요. 막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want A, to도 하고 똑같은 저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죠. 그가 뭐 했다? 말한 거죠. 누구한테? 뭐 해달라고? 그렇죠. 더 오래 좀 있어 달라고. 그래서 나에게 더 오래 좀 있어 달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로 시작합니까? 그렇죠. 목적으로 시작하죠. I로 시작하죠. 그럼 I 했고, 그 다음에 told 맞죠? 그렇죠. 그럼 다시 I 한번 쳐다보고, 그러면 내가 들었다는 얘기를 하면 되겠죠. 내가 들었다. 그렇죠. I was told.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렇죠. 더 오래 있으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죠. I was told to stay longer. 그 다음에 말한 사람 by him. 그렇습니까? I was told to stay longer by him. 난 그에 의해서 더 오래 있으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텔이 말하다니까 이걸 보고 내가 말했다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돼. 이게 수동태야. 내가 들은 거야. 됐습니까? 말한 사람은 여기 있고요. 됐습니까? 뭐 하라는 것을 더 오래 있으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도 다음 문장을 능동태로 바꿔라 하면 여기에 보나마나 다 비동사 뒤에 입장 바뀐 어떤 시가 다 있겠죠 뭐. 뭐 표시해 보면 뭐 여기 있네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번엔 능동태로 바꾸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he was elected에서 끊겠죠? 그쵸? 그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끊겠죠? what class president 누구에서? By us. 얘도 1, 2, 3 해볼게요. 그쵸? 1, 2, 3 해볼 건데, 일단 뭐, 그 다음 것도 해보자. The bottle was found empty by me. 그쵸? 1, 2, 3할때뭘 쳐다보면 되냐면, 얘들을 쳐다보면 됩니다. 그쵸? 됐습니까? 다음 것도 끊어 읽게 보면, He was asked. 아이고. 그 다음에, to close the door. By her. 이렇게 돼 있죠? 그쵸? 또 1, 2, 3 해보겠네요. 그쵸? 얘 쳐다보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He was elected class president by us는 1, 2, 3 중에 1번이죠. 얘를 쳐다봤더니 얘가 분명히 능동태의 뭐였을 텐데, 능동태의 목적격 보호였을 텐데. 목적어 여기 있습니다. 능동태 목적어. 능동태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지금 무슨 씨야? 그렇죠. 명사죠. 그러니까 1번인 거고. 그 다음에 MT 뜻이 뭐예요? MT. 그렇죠. 공허한 텅 빈. 됐습니까? 공허한 하면 좀, 뭐,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발을한테 공허한 이러면, 빈이 낫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빈 아니고, 텅 빈. 됐습니까? 재미없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1, 2, 3 중에 2번. 그렇죠. 목적격 보호가 무슨 시인 경우, 어떤 시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죠. 그럼 얘는 너무 티난다. 그렇죠? 얘는 3의 A죠. want A, to도 하고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능동태일 때. 자, 뭐 elect 뜻은 아시죠? 그렇죠? elect 뜻은 선출하다, 뽑다. 그럼 he was elected. 그가 뽑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안 속네. 됐습니까? 그가 뽑혔다 이 말이죠. 오케이. 뭐로 뽑혔답니까? class president. 반장으로 뽑혔대죠. 뽑은 사람 누구? 그렇죠. 우리들에 의해서, 그는 우리들에 의해서 반장으로 뽑혔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 주문은 능동태로 바꿨으니까 그러면 뭐로 시작하면 돼이 문제는? we 하고 여기 쳐다봤습니까? 그렇죠. 그럼 we, 그렇죠. we elected 우리가 무슨 시제 뭐 했다? 과거 시제 뽑았다. 그다음 뭐 쓸래? 그렇죠. 여기서 뭐? him. 그렇죠. 그를 뽑아야죠. we elected him. 자, 주어 수동태. 지금 수동태잖아. 수동태의 주어가 능동태에 뭐가 되면 돼? 목적어가 되면 된다니까. 그래서 we elected him. 그다음에 뭐 what에 대한 대답? class president 하면 되겠죠. 그래서 elect AB는 call AB하고 똑같은 1번의 구조죠. 맞습니까? We elected him class president, so he was a, 아니, 어 필요 없네. He was class president. 됐습니까? 그는 뭐였다? 반장이었다라는 얘기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를 반장 뽑아줬으면 그는 반장이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밑에 일본 기업이 오픈했더군요. The bottle was found.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였다? 그, 뭐, 어색하죠, 그쵸? 그쵸. 그니까, 뭐, 됐단 얘기죠. 그래서, 알아차려졌다. 억지로 하자, 그래. 유명이 알아차려졌다. 어떤 상태이미?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능동태로 바꾸라 했으니까 수동태의 행위자. 그래서 뭐로 시작하면 돼? I 하고 was found 쳐다봤습니까? 그래서 I found. 그 다음에? The bottle. 그쵸? The bottle. 그 다음에 barrel의 상태? 하면 되겠죠. I found the bottle empty. 됐습니까? So, the bottle was empty. 텅비었었다. 이말 하는 거죠. 됐습니까? I found the bottle empty. Find A 어떤, make A 어떤.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그 다음에 he was asked to close the door by her. 입니다. 그쵸? 그러면 누가 뭐 했답니까? 그렇죠. 무엇을? 그렇죠. 문 닫아 달라는 것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was asked 다시 돌아가서 해석하자. 그는 뭐 했다? 요청 받았다죠. 그가 요청을 한 겁니까? 요청을 받은 겁니까? 그렇죠. 그가 요청받았다. 무엇을 요청받았다? 문 닫아달라? 무엇을? 요청한 사람 누구? By her. 그녀에 의해서. 그렇죠. 그는 그녀에 의해서 문 닫아달라는 걸 요청받은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시작은? She고, was asked 쳐다보고, she가? he가 asked 했다. 그렇죠. 이거 자꾸 틀리죠? him. 목적어 와야죠. 그 다음에 무엇? to close the door.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포커스 35인가요? 포커스 35에서는, 아, 34에서는 투두였던 게 투두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다음 포커스에서는 한 번은 투두가 아니었다가 한 번은 투두였다가 하죠. 그쵸? 무슨 태일 때 투두가 돼야 되는 거죠? 수동태일 때. 동사가 아닌 걸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she asked him to close the door는 그녀가 물어봤다가 아니고요. 요청했다. 누구에게? 그에게. 그가 하는 행동, 문 닫는 것을. 그녀는 그에게 문 닫으라고 요청했다. 됐습니까? 일단 이번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제죠. 어색한 부분 찾아서 바르게 고치기. Okay, the boy is thought to be very diligently 하고 있네요. Okay, 자, 이 thought니까 뭐로부터 날라왔습니까? 아, 딜리던트로부터 또트가 나왔습니까? 띵크로부터 왔죠. 그러면 그 남자애가 생각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답한 맞으면 되는 거죠. 그 남자애가 생각하긴 뭘 생각해요? 그렇죠. 여겨진다 이 말이죠. 절대로 얘가 이걸 하는 거 아니야. 수동태야. 그 남자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여겨지는 거야. 오케이. To be very diligent. 그렇죠. 어떻다고? 아, 인텔리전트입니까? 아, 그렇죠. 인텔리전트구나, 이게. 오케이, 딜리전트 해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네, 부지런한. 자, 이 문제는 왜 나왔냐? 잠깐 보면요. 이 문제가 나온 이유를 잠깐 살펴보면요.
지금 이 문장을 해석하면 The boys taught to be very diligent는 해석하면 뭐라 할까? 좀 우리말스럽게 해보자. 되게 어색하네. 뭐, 아예 어쩔 수 없다. 오케이. 그래서 그 소설 매우 부지런하게 여겨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부지런한 딜리전트, 부지런하게 딜리전트리가 맞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년이 매우 부지런하게 여겨진다라고 그러지.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그 소년이 매우 부지런한 여겨진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어딨어? 그렇잖아요. 완전 어색하죠. 그렇죠? 근데 이 문장을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제 이거는 우리말이기 때문에 이게 어색한 거고요. 다시 우리말 어울리게 한 다음에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시 생각하면 이 뜻이잖아. 그쵸? 사람들은 그 소년이 부지런하다고 생각한다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이거 사람들은 생각한다. People think. 그 다음에 독립만세 that. 완벽한 문장. The boy is diligent. The boy is diligent예요. The boy is diligently예요. The boy is happily가 아니듯이 the boy is happy잖아.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슨 씨가 영어에서는 우리말로는 마치 어찌 씨를 써야 될 것처럼 부사를 써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부사 쓰면 안 되는 것 때문에 문제를 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지금 뭐한 거냐 하면은 The boy is thought to be very diligent by people을 한 거죠. 내가 지금 방금. 그렇죠? 그럼 이거 왜 했는지는 알죠? 그렇죠? 누가 뭐 한다로 바꾸다는 얘기죠? 누가 뭐 한다? People하고 is thought 쳐다봤습니까? 그쵸. 그럼 시제 확인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people think the boy to be very diligent. very 없어도 되고 뭐. people think the boy to be diligent.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누가 어떻다라는 것을 the boy가 매우 diligent하다라는 것을. 그렇습니까? 자, think A to do 하면 A가 뭐뭐 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수동태로 바꿨더니 think의 목적어가 더 보이니까 목적어가 주어되면 더 보이 예스 쳐다봤더니 현재다 is thought 그럼 얘 그대로 오면 된다 the boy is thought to be very diligent by peop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이런 유형의 문제 있죠 이거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언제까지 나오느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어떤 시 써야 될 자리에 어떤 시가 제대로 쓰였는가? 어찌 써야 될 자리에 어찌 시가 제대로 쓰였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딜리전트의 뜻도 모르고. I was told to turn off the computer by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뭐 했단 얘기입니까? 그렇죠. 내가 들었다. 저 컴퓨터 끄라 는 것을. 컴퓨터 끄다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To turn off the computer. 말한 사람 him. 그렇죠. 나는 들었습니다. 컴퓨터 끄라 는 것을. 컴퓨터 꺼라 이게 아니란 말이야. 나는 들었다. 컴퓨터 끄라 는 것을 그에 의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y him이 있네요. 그렇죠. by him이 있고 was told 봤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할 건데 뭐 확인하고 뭐 하라는 지금 능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꿀 건데 뭐 확인하자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부분 그가 무슨 시제 뭐 했다 그대 말했다를 영어라면 he가 told 했다 그렇죠 이제 말 들은 사람 와야죠 그래서 뭐 me 그렇죠 what To turn off the computer. Tell A to do. 완성된대요. He told me to turn off the computer. 그럼 나에게 컴퓨터 끄라고 말했다. I was told to turn off the computer by him. Tell A to do.
됐습니까? He told me to turn off the computer. 오케이, 그 다음에 저 expect 정도의 뜻은 다 알죠, 그쵸? 뭐 expect라든지 뭐 explain 뭐 이런 거 다 알죠? 그쵸? expect 뭐 하답니까? 기대하다. explain은 설명하다. 설명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I am expected being a lawyer by her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뭐 한답니까? 그렇죠. 내가 기대를 받는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변호사 되는 거 누구에 의해서? 그대에 네. 의해서. 오케이. 익스펙트는 누구처럼? 익스펙트는 원트처럼. 됐습니까? I am expected to be a lawyer by her. 익스펙트는 잘 안 나오는 동사라서 여러분들이 생소하죠. expect A to do입니다. expect A to do. A가 뭐뭐 어떤 행동할 것을 기대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expect A to do. 됐습니까? Okay, I'm expected. 나는 기대를 받습니다. To be a lawyer. 변호사 되는 것을. 누구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그럼 by her 쳐다보고 am expected 쳐다봤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am expected 쳐다보고 얘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첫 번째 부분 누가 무슨 시제 뭐 한다? 그녀가 현재 시제에 기대한다. 누가 뭐 하는 것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녀가 현재 기대합니다. She expects. 그렇죠. She expects whom? Me. Me what? To be a lawyer. She expects me to be a lawyer. 에서 expect의 목적어 me가 목적어가 주어 되니까 I am expected to be a lawyer by her.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냥 내가 뭘 몰랐구나, 선생님이 뭘 추가로 가르쳐 주고 있구나 라는 것들 꼭 복습하세요. 이 파트는 선생님이 복습을 안 하고는 아무리 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은 학생도 복습을 해야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 좀 해달래요. 칼질하란 얘기네요 뭐. 오케이. 누가? 나는. 오케이. 누구에 의하여? 무엇을? 그 차를 저 와시 해달라 는 것을 뭐 당했다? 요청 받았단 얘기죠. 그렇죠. 시제가 뭔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여기에 첫 번째 부분 누가 뭐 했다 해서 내가 요청 받았다. 무엇을? 차를 씻어달라 는 것을 행위자 아빠에 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과거에 부탁받았다. I was asked. 내가 요청했다가 아니야. 요청받은 거야. 그 다음에 세차해달라 는 것. To wash the car. 그쵸. To wash the car. 행위자 by dad. 그래서 dad was asked 맞죠? dad가 뭐 했다? asked 했다. 누구한테? 미에게 무엇을? To wash the car 해달라고. Dad asked me to wash the car. 아빠는 나에게 to wash the car 해달라는 것을 요청했다. I was asked to wash the car by dad.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영어는 가만 보면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얘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요. 얘가 주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녀석 칼질하기. 데니엘은 그의 선생님으로부터 열심히 공부하란 말을 들었대요. 오케이. 누구는? 데니엘은 누구에 의해? 내 선생님에 의해. 무엇을? 열심히 공부하다를 공부하는 거 맞거든요. 열심히 공부하라 는 것을 뭐 했다? 들었다. 됐습니까? 데니엘이 말을 한 거야? 들은 거야? 들은 거. 무슨 시제 들었어? 과거 시제. 그러면 그렇죠. 데니엘이 과거에 들었다. 데니엘은 무엇을? Daniel was told what? Study hard. 누구에게서? By his teacher. To study hard by his teacher. 왜 안 돼? 여보세요? 예? 오케이. 그래서 Daniel was told to study hard by his teacher. By his teacher 쳐다봤죠? 네. 그쵸? 그럼 was told도 봤죠? 네. 그쵸? 뭐 그 다빈치 코드 하듯이 두 개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His teacher told Daniel to study hard. 그러니까 his teacher가 뭐 했다? told 했다. 누구한테? 데니엘한테. 데니엘이 할 행동 t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을 했고, Daniel was taught to study hard by his teacher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그는 아내에게서 운전이 아, 조심히 운전하는 충고를 들었대요. 운전이 조심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그래서 그가 누구에 의해 예, 무엇을 조심히 운전하라 는 것을 뭐 받았다? 충고 받았다. 무슨 시제인 것 같아? 그러면 그가 과거에 충고 받았다. He advised 그러니까 advised what to study 아, to be to drive carefully 아, mentally 무엇어 by his wife 있습니까? Okay, he was advised to drive carefully by his wife. His wife가 advised 했다. 힘에게 drive carefully 하라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자, 저는 모든 문장에 능동태, 수동태를 다 반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하는 선생이 어딨어? 됐습니까? 이 정도면 할때 됐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죠. 됐습니까? 뭐그 옆에는 바이를 안 쓰는 거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저 이제 동사 원형 목적격 보호인데 뭐였을 때 지금 수동태 배우는데 대목을 이렇게만 쓰면 안 되죠. 뭐였을 때? 그렇죠. 능동태일 때이 말이죠. 능동태일 때 동사 원형 목적격으로 쓰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그래서 3- 뭐가 나오고 3-B와 3-C가 나올 예정이죠. 무슨 동사하고 사역 동사 시키다 동사고 A에게 뭐뭐 하라 응응 시키다. 그 다음에 A가 뭐뭐 하 응응 보다 됐습니까? 지각 동사. 근데 여기서는 문법적인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각 동사에 어떤 경우는 안 다루고 있냐? 지각 동사 뒤에 목적어하는 행동을 뭐로 표현하는 경우? 현재 분사로 표현하는 경우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고 뭐도 되기 때문에 동사 원형도 다 되기 때문에 이것만을 다루고 있어요. 됐습니까? 잊지 말라고 내가 이것도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어차피 2학년 문법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해서 골라 알바는 오케이. 뭐 엔터 보면 뭐 디스커스도 생각나고 그런다 그치? 그쵸? 뭐 비지도 생각나고 그러지 않나요? 그쵸? 뭐 메리도 생각나고 그러잖아. 그쵸? 나랑 결혼해 주세요. 메리 윈미죠? 너무 뻔한가? Discuss about the problem 아니야? 디스커스가 뜻이 뭔데? 그렇죠. 논의하다, 토론하다. Discuss the problem, busy Korea, enter the room, marry me. 전치사 쓰지 마라. Attend the meeting도 해야 되겠네. 그렇죠. Attend 뭐 하다? 어디에 참석하다. 그렇습니까? 뭐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해주면 언젠간 기억이 남겠지. 그렇습니까? 오케이. Okay. Sing, enter, carry를 할 겁니다. 그래서 Kelly was seen, 뭐, her room이네요. 켈리가 봤죠? 속네. 그렇죠. 절대로 켈리가 본거 아니라고. 수동태야. 켈리가 보는 행동을 당했답니다. 뭐, 우리말로 그냥 목격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켈리가 목격당했는데 그녀의 방에 뭐 하는 것? To enter her room. 그렇죠? 근데 엔터링 될까 안 될까? 자, 얘 무슨 동사야? 지각동사죠. 그러면 방에 들어가고 있는 켈리가 목격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동명사라 했어. 현재 분사라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얘 답은 두 개입니다. Kelly was seen entering her room 또는 Kelly was seen to enter the room. 근데 뭐는 안 된다? 엔터는 안 된다. By them. By them 왜 했는지 알죠? By them 했다니까? 됐습니까? 하지 말걸 그랬나? Her room saw 이렇게 하라고 한거둘걸 그랬나? 그대의 방이 봤다! 알겠습니까? 그럼 by them 했으니까 이제 시작하자. 얘 쳐다봤습니까? By them 뭐 봤고요. 그래서 뭐? They가 뭐 했다? They가 so 했다. 누구를? 켈리를. 아까는 뭐가 안 됐냐? 엔터가 안 됐어. 그쵸? 근데 얘는 되돌아왔죠? 뭐로 컴백했어? 지각. 나는 그 위대한 지각 동사님이시다!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뭐뭐하, 응응, 으로 해석해라. 아니, 표현해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드디어 enter her room.
여기에 이번에는 뭐가 안 돼? 이번에는 아까는 이게 안 됐는데 이번에는 to enter가 안 된다고요. They saw Kelly enter her room 또는 They saw Kelly entering her room은 되지만 to enter는 안 돼. 여기 동사야. 근데 얘는 동사 아니야. Kelly was seen to enter. 됐습니까? 이게 된다는 건 여러분들 지금 가르치면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뭐 일단 얘를 기준으로 수업하겠습니다. 수업은. 아까는 엔터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능동태로 바꾸니까 아 동사로서 난아동야 일로 와 여기 투가 떠 있어 그러면 얘가 그러자 야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나 기각 동사야 뭐 하는 거야 이러겠지 여기 있습니까 그들은 캘리가 그녀의 방에 들어가 봤다 이러라니까 는것 이러고 있으면 쏘가 와가지고 입을 텅 봤다 이러겠죠 됐습니까 아이고, 참, 용 쓴다. 이 정도면 기억나겠지? 오케이. 자, 계속해서. The bellboy was made for the suitcase by the man. 하고 있네요. 벨보이는 어디에 근무하는 친구입니까? 어? 벨보이, where does the bellboy work? 호텔이죠, 호텔. 좋아요. 생각했죠. 제가 호텔에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러죠. 호텔에 가본 적이 없어요. 호텔에 가본 적 있는 사람 다 알잖아. 알고 있었지? 벨보이 호텔 근무하는 거. 그쵸? 여러분도 영화에서 벨보이 뭐본적 있습니다. 그쵸? 그쵸? 그렇지. 얘가 벨보이입니다. 됐습니까? 얘가 어디서 일하겠어요, 뭐. 저 호텔에서 일하겠죠. 됐습니까? 뭐 얘가 뭐 자동차 수리하는 데서 일한 거 같이 생기진 않았잖아요. 됐습니까? 네. 뭐종 만드는 데서 일하는 재미없네 계속 가지 깔깔깔 오케이. 그래서 The bellboy was made for the suitcase by the man이야. suitcase가 뭐니까? 서류 가방이죠. 네. 그렇죠. 뭐 아저씨들 이렇게 출장 다닐 때 들고 다니는 가방, 뭐 질질 끌고 바퀴 달린 것도 있고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럼 수트케이스 여기 들어갈 단어는 캐리일 거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벨보이가 조립된 건 아닐 거고, 그렇죠? 얘 무슨 동사로서의 뜻이 수동태된 거니까 시키다 동사에 그러니까 그 벨보이가 뭐 지시받았다. 무엇을 그 수트케이스 운반하라? 는 것을 누구에서? 바이더맨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 벨보이는 그 남자에 의해서 수트케이스 운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 쳐다봤고 얘 쳐다봤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뭐? 더 맨이 뭐 했다? 그렇죠. 더 맨이 과거 시제 시켰으니까 메이드 했다. 훔. 그렇죠. 더 벨보이에게 그 다음에 운반하라. 됐습니까? 그래서 carry the suitcase. 됐습니까? to 쓰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나 사역 중사야. to 오지 마.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전에 예방접종 했던 거한 번만 예방접종 더 넣을게요. 그래서 뭐 예방접종 쉽나요? 됐습니까? 자, 뭐할 거냐 하면은요. 컨트롤 A, 컨트롤 C, 뿅, 컨트롤 V 하고 그 다음에 너좀 일로 와봐. 너좀 저리 가고. 짠, 됐습니까? 뭐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얘는 뭐라는 건지 알겠죠? 얘를 여기다가 알맞은 형태로 넣으란 얘기인 거죠. 그렇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는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가 와야 되느냐? 됐습니까? 자, 뭔 얘기하고 싶냐?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뭘 가르쳐 주고 있냐면, 사역 동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구조가, 문장의 구조가 make A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데,
이런 구조를 쓸 때는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일 때 얘가 이 행동을 할 때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벨보이가 캐리를 하는 겁니까? 운반하는 겁니까? 운반 당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은 저 남자가 시켰다. 누구에게 이 행동을 하라고 시킨 거야. 더 벨보이에게 캐리 더 수트케이스 하라고 시켰다는 뜻이야. 근데 똑같은 뜻을 똑같아.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근데 해석은 좀 달라. 물론 뭐 똑같은 얘기긴 한데 해석은 달라. 그 남자가 시켰는데 만들었다 하는 게좀더 우리말을 해석할 때 만들었는데 누가 뭐 되도록 수트케이스가 운반되도록 만들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아까 빈칸일 때 캐리를 알맞은 형태로 놓으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수트케이스가 캐리를 하는 거야, 캐리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캐리가 뭐 바뀌면 무슨 시가 와야 된다? 입장 바뀌는 어떤 시.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뭐 하지 말라라고 내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 뭐 I gave the news of today to her 이러면 얘가 선생님 이거 to입니다 막 이러지 말라 그러잖아. 그렇죠? 내가 줬는데 뭐 오늘의 뉴스를 그녀에게 전달해 줬단 얘기거든. 그렇죠? 그럼 오늘이 받은 거야? 그녀가 받은 거야? 그럼 왜 오늘이 받은 게 아닌데 여기 to를 왜 오냐? 이건 이렇게 한 덩어리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막막 막 수학 공식처럼 공부하는 애들은 아 give the end to, give the end to 막 이러고 있습니다. 바보야, 받는 사람 앞에 to를 붙이라고 그랬잖아. 아닙니다. 여기에 of가 있는 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오늘의 뉴스라고 이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공부해? 마치 수학 공식만 해. 뭐 여러분들 과학 수업하고 있으면 막 과학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있냐면 뭐 V는 IR, V는 IR 이러다니까. 물론 V는 IR이지. 근데 V는 IR의 의미가 뭐냐고. 전압은 뭐에도 비례하고 뭐에도 비례한다. 절 흘러가는 양에도 비례하고 저항에도 비례한다. V는 힘이야, 전압은. 전류 너 가라 이러면서 막 밀었어. 전류 가라 이러면서 확 밀었는데 흘러가. 어?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가라! 이러면서 콸콸콸콸 흘러가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콸콸콸콸 흘러간다는 게 전류란 말이야. I 값이란 말이야. 세게 밀었으면 I도 커져야지. 그게 비례한다는 얘기고. 어? 세게 밀었어! 세게 막 밀었는데, 일면에는 누가 계속 똑같이 A라는 상황이랑 B라는 상황이 있어. 빡! 밀었어. 빡! 밀었는데 1리터가 흘러가. 그렇죠? 빡! 밀었는데 1리터가 흘러간단 말이야. 근데 살살 밀었는데 1리터가 흘러가. 비 상황은 뭐가 달라진 거지? 저항이 아까는 셌는데 저항이 약해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식을 보면은 갑자기 과학 시간이 되버렸네. 그렇죠? 내가 A 상황, B 상황 뭐라고 했냐면 이게 A 상황이었고 B 상황이었는데. 뭐 여기는 저기 AAA 써야 되고 BBB 써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했어. 내가 빡 밀었는데 1리터 흘러갔다 그랬고 살살 밀었는데 1리터 흘러간다 그랬어. 이게 뭐 얘기냐? 얘가 얘는 가만히 있단 말이야. 얘는 가만히 있어. 근데 약간 빡 했어. 그럼 얘는 빡 해야 되겠지. 뿔 해야 되겠지.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이번에 살살 했어. 살살 했는데도 어구 잘 흘러가. 아 미안. 그렇죠. 살살했는데 얘가 잘 흘러가면 얘가 작아지면 미안하네. 얘는 셌던 거지 아까는. 빵 밀었는데 1리터 흘러갔어. 살살 밀었는데 1리터 흘러갔어. 그러면 어느 쪽 저항이 더 세다? 이쪽 저항이 더 세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빡 했는데 째째째 흘러가고 살살 했는데 째째째 흘러갔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기 슈가 야 오지마! 오지마! 하고 있다니까? 오지마 하는 애가 세게 못 오게 하면은 여기 많이 안 나올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V는 IR만 외우지 말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의미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 그만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니들 내가 걱정되는 게 지금 온라인 수업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랑 뭐 해요? 전기랑 뭐 해? 전기랑 이제 원소 원소하고 원소 또뭐 하고 있는 거야? 자기장 자기장 다들 눈에 안 보이는 거 하고 있는다. 네 이해가 하나도 없네.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거 콜라 이제 가지고서 하필이면 그걸 하고 어떤 건데? 있네. 아뭐 이제 복합저항 구할 줄 압니까? 복합저항이요? 응. 네
뭐 저항이 뭐죠? 뭐 여기 있는 막 병렬로 막 연결돼 있다가 여기 직렬로 몇개막 있고 뭐. 직렬 병렬 섞어서 안 배운다니까. 야, 그런 거안 배우고 도대체 뭐 배우냐? 직렬 따로, 병렬 따로. 아니 저항이 뭐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뭐 이거 2옴이고 이거 2옴이고 얘 1옴이고 얘 1옴이면 이게 합쳐서 몇옴 되냐 이런 거안 해? 네. 겁나 직렬 재밌겠다. 병렬 따로 배워요. 네. 언제 알죠? 뭐 요거 이렇게 해갖고 이거 2옴 2옴이면 요거를 일단 뭐몇 옴짜리 한 개인 걸 생각하면 되고 위 4옴짜리 하나 있는 거고 밑에는 2옴짜리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뭐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4분의 2니까 4분의 3이고 물구나무 섯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전체 저항이잖아. 뭔가 안 해? 손나 쉬운 거 배우네? 맞습니까? 오케이. 아, 큰일이네. 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제 드디어 결론으로 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사역동사 가르쳐주면 make a to, make a to 이러고 있다니까. 그래, 아주 말을 알겠어. make a to는 맞는데 어떨 때 얘가 이 행동을 할 때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가 이 행동을 당할 때는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식으로 여기 뭐가 생겼냐? 위치, 워즈가 생겼던 거야. 그가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냐면 되도록 만든 거야. 수트케이스가 뭐 당하도록 운반 당하도록. 그러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설.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예방접종이었습니다. 아직 다못 풀고 이러고 있네. 10분 남았는데. 또 뭘도 아무래도 전번에도 여기서 끊겼는데 이번에도 여기서 끊기는 것 같네. 아, 그렇죠. 네. 오케이, 그래서 더블 월드 허드. 새가 들었죠? 저러고 있습니다. 새가 듣기 좋죠. 새가 하는 행동이 들렸단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노래 부르는 것인데 to sing a beautiful song by me. 그렇죠. 아름다운 노래 하는 것이 나에 의해서 들렸다. 됐습니까? 그럼 by me를 쭉 쳐다봤죠? by me만 쳐다보고 막 시작하고 있으면 안 되죠. 예? 대충 당연히 되죠. 싱잉 되죠. 얘가 뭐 이게 here 하고 c가 되고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 답이 두 개인 경우죠. 오케이. 자, by me 쳐다봤죠? 오케이. 그래서 was heard도 봤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I가 뭐 했다? heard 했다. what whom? 그렇죠. 헐드를 막 이상하게 쓰고 있네. 망고. 헐드, 더, 버드. 버드가 하는 행동. 그렇죠. 아름다운 노래 부르. 싱어 뷰티풀 송. 됐습니까? To sing a beautiful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부르는 들었다니까? 됐습니까?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 쓰세요. 오케이. 이번에는 여기 있는 게다 능동태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 했다, 뭐 끊어있게 먼저 해보면 중요한 부분, 누가 뭐 했다, 뭐 치우고 있냐?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그렇죠? 그러면 답이 두개될수 있었던 녀석은 얘랑 얘네요. 그렇죠? 시각하고 촉각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가 두개될수 있었던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 1번하고 3번은 여기에 쭉 있는 단어들 중에서 1번 같은 경우에 쭉 있는 단어들 중에서 뭐의 형태가 뭐일 수도 있었단 얘기야? 어느 단어의 형태가? 드링크의 형태가 뭐일 수도 있었다? 드링킹일 수도 있다니까요? 마시고, 물을 마시고 있는 디어를 봤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하는 거, 이거. 물 마시고 있는 디어를 악어가 지켜봤다. 또 되고, 사슴이 물 마시, 지켜봤다. 또 되죠. 얘는 왜안 돼? 얘가 뭐 하다 동사야? 그렇죠. 시키다 동사죠. 하는 중인데. 그렇죠. 저 머리 빗고 있는 중인데 시킵니까?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엄마가 시켰다. 누구한테? 탐한테. 탐이 할 행동. 아기의 머리를 빗질해 주라. 시켰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브러싱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 다음에 he가 펠트 했다. 누구를 펠트 했어요? 더 그라운드를 펠트 했죠. 쉐이크 뜻이 뭐니까? 흔들리다죠.
그렇죠? 밀크 쉐이크. 우유 흔들어서 마시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 쉐이크의 3단면신 많이들 틀리더라고. 뭐였더라? 그렇죠. 쉑슉 쉐이크였죠. 그래서 여기에 뭐는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은 투 그는 안 되고 뭐는 된다? 쉐이킹은 된다. 흔들리고 있는 땅을 느꼈다. 또는 땅이 흔들리 느꼈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기준은 이걸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적어를 찾아서 주어로 바꾸는 거죠. 지금은 공통된 게 조심해야 될게 우리가 좀 이따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거 지켜봤다. 틀렸네요, 선생님. 이거 드랭크 해야 되네요. 이게 완벽한 문장이면 그렇게 해. 근데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목적어인 더 디어를 모셔오시죠. 그렇죠? 그러면 사슴이 목격당한 거죠. 무슨 시제 목격당했어? 그렇죠. 그럼 사슴이 과거에 목격당했다. The deer was watched.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심하라는 거죠. 이 과에서 무엇을 물맛이 야 물맛이 는 것을이야. 그렇죠. To drink water. 됐습니까? By the crocodile. 묻는 말이죠. 워를 안 썼습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By the crocodile. The deer was watched to drink water by the crocodile. 그리고 이 표시했죠? 이 표시한 이유는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 to drink도 되고 뭐도 된다. 그래서 drinking도 된다. 하지만 드링크는 이번엔 안 된다. 아까는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 아까는 이게 된다 그러고 저게 안 된다 그랬다가. 됐습니까? 물맛이 지켜봤고요. 물맛이 는 것이 목격당했습니다. 물맛이 는 것이 목격당했고 물맛이 지켜봤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너무 굴래 얘는. 오케이. 이번에 지시 받은 거죠. 그렇죠. 누가 무슨 시제에 지시 받았어요? 과거 시제에 지시 받았죠. 탐이 과거에 지시를 받았다. Tom was made. 이번에 지시 받았으니까 머리 빗으라 는 것이죠. 그래서 뭐? To brush the baby's hair.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By mom. Tom was made to brush. 됐습니까? Tom은 to brush, to do 하라고 지시 받았다. 그 다음에 이번엔 느껴짐을 당한 건 땅이죠. 무슨 시제에 느껴짐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the ground felt.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저랑 풀면 되게 쉬워 보여요. 그렇죠? 내가 뭔가 쓰기 전에 자꾸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이 뭘 묻고 뭘 대답 듣고 나서 하는지를 혼자 할 때도 해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끄덕이기도 뭐 표시해 보시든지 문제 풀면서. 알겠습니까? The ground was felt. 그 다음에 흔들리는 것이죠. To shake. 느낀 사람 by him. 그 다음에 관로하는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 Out of the building이 뭐죠? Out of the building? 건물 밖으로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 he가 있고 work가 있고 watched가 있고 was가 있고 to가 있는 걸로 봐서 그가 본것 같아, 목격당한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그가 여기 첫 부분은 그가 목격당했다죠? 그러면 건물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목격당했다죠. 그럼 그가 목격당했다. 그렇죠. 주어 동사 할 차례인데 입장 바뀐 어떠시 마치 당한 거죠. 그다음에 무엇을 to walk out of the building. 그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이제 얘를 이제 능동태로 바꾸겠죠. 능동태로 바꾸면 the building이 뭐 했다? the building이 뭐 했다? Watched 한 거죠, 그쵸? 드디어 낚았다! 그렇죠. The building watched 하면 뭐예요? 건물이 봤다죠? 자, 이걸 능동태로 자, 시간을 되돌리겠습니다. 자, 얘를 능동태로 바꿔볼게요. 자, 능동태, 그러면. 자, 시작해볼까요? 능동태로 바꾸겠습니다. 뭐라고 시작하면 되죠? 그쵸,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나한테 뭐 해달라 그래요?
그렇죠. 행위자 밝혀달라고 얘기해야죠. 네. 또 by me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뭐야? 이제 얘랑 by me 쳐다봤고 was watch 나왔으니까 내가 무슨 시제? I가 뭐 했다? watch 됐다. 누구를? 힘을. 그 다음에 이제 본 거니까 건물 밖으로 걸어 나오. 그래서 뭐? walk out of the building. 여기는 to를 넣으면 안 된다고요. 동사야, 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돼가네. 일단 3번까지만 풀게요. 됐습니다. 어차피 다 못할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했던 거 감을 살려서 다음 시간에 등장하시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